남해안 마늘 수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해 농사의 성패를 가를 수매가 시작됐지만 품질과 가격이 동시에 떨어져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올해 마늘 수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비가 자주 내려 파종 시기가 늦어진 데다 올 들어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작황이 나쁩니다. 기온은 올라가고 수분은 적다 보니까 얘들이 수분을 빨아먹어야 될이 시기에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저하를 많이 시켰어요. 한해 농사의 성패를 가를 첫 수매가 시작됐지만 낙찰 가격도 신통치 않습니다. 10kg짜리 마늘입니다. 작년에 5만 원 했던 가격이 올해는 3만 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수입한 중국산 마늘 2만 4천 톤을 시장에 방출해 가격 하락세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주 1,500톤씩 방출하고 지금 작년 재고가 중국산 마늘이 한 6천 톤이 아직까지도 유통공사 전원 창고에 저장돼 있어서. 남해 마늘의 10%가량은 개별 판매되는데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안 사가요. 잘안 사가서 작년 것 됐으면 이때쯤 되면 저기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냥 팔고 갔을 건데. 창녕을 비롯한 다른 마늘 주산지에서도 가뭄 피해에다 가격 하락까지 겹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